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요소 중 양극재에 대해서 기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분기 전기차 탑재 양극재 사용 현황입니다. 순위별로 현재 대표적인 양극재의 기술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NCM523, NCA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극재이고, 최신 양극재는 NCM811인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양극재의 중요한 금속 원소는 리튬, 망간, 코발트, 니켈, 알루미늄입니다. 금속 원소들은 배터리에서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숫자 1의 의미는 100%라는 의미로 함유된 퍼센티지를 나타냅니다. 니켈의 함유량이 높으면 용량이 커지고, 망간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가격이 낮아지고 배터리의 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코발트는 배터리 수명을 늘려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튬을 이용한 양극재 소재는 대표적으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리튬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고, 최근에는 니켈을 첨가하는 것이 양극재의 우선적인 기술입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 양극재들의 비교 현황을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배터리 용량은 NCM, NCA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기차에 적용되는 예상을 해보면 중국에서는 특이하게 현재 LFP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급격히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 관련 기술은 상세히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오른쪽 글로벌 사용량을 보시면 2017년 NCA가 33%, 이것은 테슬라 자동차 역량이지만 차츰 점유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0년 NCM811이 32%로 급증합니다. NCM811을 사용하면 전기차 주행 거리가 400km 이상을 달성할 수가 있어 전기차의 완성도가 1차적으로 완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고, 2030년에 새로운 전기차 출시를 위해 NCM 9 0.5 0.5 자 이후부터는 NCM 90%라고 하겠습니다. NCM 90%를 적용한 업그레이드된 전기차가 출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양극재인 NCM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M이 처음 만들어진 111은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용량을 증대하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니켈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NCM111에서 523으로 바뀌면 에너지 밀도는 164 A/kg, 622은 178이고 811은 185까지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 양극재 파우더 상태에서 스펙을 알아보면 NCM111,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1대1대1이고, 부피 측정으로는 57.5% 이상이어야 하고, 리튬의 함량은 7에서 8%가 들어가 있습니다. NCM811, 리튬의 함량은 7.4%,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
47.5, 6.6, 5.5. 정확하게 8대 1대 1은 아니고 제조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노하우인 배합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LCO도 한번 보시면 코발트 59%, 리튬 함량은 7%, 리튬의 함량은 대부분 7%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산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배합비가 8.15 대1.5대0.35, 리튬의 함량은 7에서 8%가 들어가고, 따라서 코발트량이 NCM811보다 좀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NCM811이 좀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니켈의 10년간 가격 변동입니다. 최근 톤당 가격이 16,320달러입니다. 코발트는 톤당 35,000달러로 니켈 대비 두배 정도의 가격입니다. 최근에 1917년 말에는 5배까지 비쌌습니다. 그래서 더욱 코발트량을 줄이고 니켈 함량을 늘리는 개발이 최근에 촉발이 된 것입니다. 다양한 양극재들의 구조를 보시면 레이어드 구조인 LCO, 스피넬 구조인 LMO, 올리빈 구조인 LiFePO4, 타보라이트 구조인 LiFeSO4F, 보통 이네 가지 구조가 대표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LCO의 삼각형 크리스탈 레이어 구조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구조 방식입니다. 레이어 사이에 있는 리튬 입자의 수량이 용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NCA 구조, 이것도 레이어별로 리튬이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NCM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레이어 구조이고, 니켈 코발트 망간이 레이어를 구성하고, 레이어 사이에는 리튬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LCO의 구조에서 코발트 위치를 망간과 니켈이 대체를 하여 NCM 구조로 되고, 세 가지 메탈 중 일부가 리튬으로 대체되어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개념도입니다. 최근에 개발 중인 NCM 90%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그림 방정 용량을 비교해 보면 622은 180, 811은 200, NCM 90%는 210 정도의 용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을 확인해 보면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622과 811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수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NCM 90% 같은 경우에 100사이클에서 811과 현재 크로스하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수명 특성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A 그림에서 NCM 90%와 811이 100사이클에서 만나고, B 그림은 811과 60사이클에서 만나고, C 그림은 수명이 20사이클에서 811과 크로스, 60사이클에서 622보다 더 악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켈 함유량이 증가되면 수명에 크게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NCM90의 특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 NCM 90%의 개발 목표는 811 대비 용량이 커지고 용량의 하락도 크지 않는 것이 개발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배터리의 수명이 줄어드는 원인은 음극에 리튬이온이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리튬의 이온화가 잘안 되는 경우, 리튬의 기본적인 동작에 제한을 받는 경우, 리튬의 수는 용량을 상징하고, 초기에는 정상적인 용량 성능을 나타내지만, 계속적인 충방전을 하다 보면, 정상 동작하지 않는 리튬의 수가 증가하고, 리튬이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 줄어들면 배터리 용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극재에 적용되는 방법들을 알아보면, 쉐이프 모양, 스트럭처링 구조, 도핑, 코팅의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리튬 이온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한 유리한 구조, NCM이 크리스탈 레이어 구조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반응 표면을 높이기 위해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 스트럭처링, 구조 개선, 나노 스트럭처, 그리고 채널 스트럭처, 더 많은 반응과 더 빠른 반응, 충전 방전 용량 및 속도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도핑, 충방전을 많이 하면 양극재 입자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이 역시 리튬 반응성이 떨어져 용량 하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극재 입자 표면에 적절한 소재로 도핑하는 공정을 적용합니다. 코팅, 도핑보다 좀더 표면을 강화하는 공법입니다. 모양 형태를 강화하고 표면에 특성 강화 물질을 부착하고 전해액 등과 반응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NCM811의 수명 강화를 위한 코팅 사례입니다. 알루미나를 나노 스케일로 코팅한 양극재의 결과를 샘으로 확인한 그림입니다. NCM, NCA로 갈수록 양극재 입자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그림과 같이 이상적인 입자로 만들어지지 않고 잔류 리튬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잔류 리튬이 많아지면 충방전을 거듭할수록 탄소, 산소 등과 반응하여 입자 표면에 LiOH, Li2CO3로 되면서 양극재의 반응성을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입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용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입자 표면에 잔류 리튬을 세척을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세척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저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세척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양극재 제조사들의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잔류 리튬들을 열 처리를 통해서 양극재 기능의 입자하로 만들어 양극재 기능이 가능한 입자하로 만들어서 용량 증대를 할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사별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일 뿐 실제로 이것을 공정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재 개발 중이고 상업화된 다양한 양극재가 있습니다. 특히 향후 대표적으로 사용될 NCM811과 NCA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 밀도는 NCA가 약간 높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코발트 사용량은 NCM811은 10%, NCA는 15%로 NCA가 좀더 높습니다. NCA 제조 단가가 NCM보다 좀더 높으니 향후 코발트 원자재 가격이 높아진다면 NCM811의 사용량이 좀더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NCM과 NCA를 좀더 개선하면 NCMA 89%,
NMA 코발트 부리가 있습니다. NCM에 알루미늄을 추가하면 사이클 라이프, 수명 특성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용화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미래의 리튬이온 배터리 예상을 해보면 이 트라이앵글 구도에서는 현재 NCM, 다음은 하이어 에너지 NCM, 더 미래에는 리튬황, 리튬 에어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면 향후 대체할 물질은 리튬 밑에 있는 나트륨 배터리로 최근에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기율 순서만 봐서 나트륨이 리튬 대비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최근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 나트륨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리튬의 안전성 기술이 추가로 개발이 된다면 나트륨 배터리에 상용화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양극재에 대한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개발되는 기술들은 별도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SEI에 대한 영상을 만들 예정입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